시청자분이 테란을 선택하셨는데 고석현 선수는 그에 맞춰서 프로토스. 자신감 있게 프로토스를 딱 종전 맞춤형을 선택하셨어요. 프로토스 대 테란이 펼쳐지는데요. 네. 아, 또 이 사이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 OPT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이 40번대였죠? 아, 네. 사실상 고석현 선수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습니다. 1번부터 그래도 방송 40 이랬죠? 방송은 네. 좀 늦게 나가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는 바로 이렇게.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조금 그러니까 방송이 조금 늦게 나간다는 게 이제 저희가 말을 하면 뭐 3초 뒤에 방송이 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화면하고 어차피 화면은 따로 나간다. 제가 이제 또 테란 상대로 또 이제 게임 내용을 말하자면 예. 자신 있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방제가 또 부정전 최강자였잖아요. 네. 또 그 말대로 내 또 제가 MBC 게임일 때 부정전에서 제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오, 많은 분들의 그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했다고. 어, 우승을 했다고요? 우승을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죠. 네, 저희 그 MBC 게임 히어로 팀에서 전 MBC 게임 히어로 팀에서 부정족 대결 최강자를 가렸었는데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뭐 김지은 선수 혹은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리그 우승했다는 게 아니라 부정전이요. MSL 우승했다는 게 아니라 부정전이요. 네. 주종접전. 저희는 주종전보다 이걸 더 자존심, 이게 프라이드가 더 강합니다. 아, 아. 그래서 지면은 더 이제. 혹시 한 10년 전에 엽기대전이라는, 옆 동네, 예. 엽기대전이라고 아십니까? 거기 제가 우승했습니다. 달라지십니까? 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기회에 대해 우승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서 그러지. 고스켄 선수가 참 의외로 부정적을 잘해요. 아, 왜 의외라는 말이 붙습니까? 이렇게 손놀림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제 개인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보다 보면 어, 내가 해도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막상 붙어보면 잘해요. 무슨 그 히어로에 있던 분들은 다 부정을 잘한대요, 자기들이. 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왕 중에 왕이 고덕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이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럼 그 저그전 최강자라는 김재훈 선수의 부종은 이기십니까?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 됐었나요? 예, 저희 이제 조가 죽음의 조였어요. 연보성 선수와 이제 김재훈 선수 그리고 저. 예. 그 이제 세 명이 풀릭을 해서 김재훈 선수가 처음에 이제 탈락을 하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삭 이제 8강에서 이제 연보성 선수가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다전제로 이제 붙었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이겼습니다. 아, 그럼 김재훈 선수의 저그 대 저그전 뭐 연보성 대 김재훈 이렇게 붙으면 어떠나요? 그건 이제 김재훈 선수가 아무래도 저그 대 저그만큼은 부정적 중에는 아, 최고고 제가 프로토스로 네. 이제 김재훈 선수의 저그를 이겼었기 때문에 예. 상금은 얼마였습니까? 어, 각 선수당 5,000원씩 걷어서 선수가 이제 꽤 돼요. 예. 규모가 좀 작죠? 많아도! 근데 돈이 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열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예, 예, 예. 아, 우승 상금 약 10만원이 안 되는 네, 그 책을. 그게 형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예,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맛있는 거 다 드셨겠죠? 네. 뭐, 아니요?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 그게 보통 다 같이 맛있는 거, 치킨이라도 시켜서. 그러니까. 먹는 게 정상 아닌가요? 또 궁하실 때였나요? 아니요. 자금 상황이. 근데 이게. 힘들게 이제 우승을 한 그 상금이다 보니까 네. 아깝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걸로 지금 1년 가까이. 아,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걸로 지금 1년 가까이 선수들 놀리고 계시잖아요. 아. 부정적 얘기 나오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또 수술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오지만. 수술하더라고요. 그 외의 분들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은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뭐 부정적 최강이라면 올 드라군으로 상대 가능하겠냐라는 물음도 나오거든요. 아, 가능하죠. 올 드라군으로요? 그럼 아, 질러 지금 나와 있는 거 한 마리를 없애고 옵저버까지 넣어버릴게요. 질러 나왔잖아요. 저 버려야죠. 아니, 그건 억지죠. 아 지금 이미 뽑아둔 애로 왜 죽입니까? 아, 그럼 지금부터 옵드라로 뽑드라로.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오, 아, 이게 잘못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 오로지 드라군만으로.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상대를 한다고 막고 있니? 준킹님의, 아이디 준킹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는 온리 드라군 옵저버로만 상대한다고 합니다.
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죠. 뭐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뭐 이거 누가 뭐 드라곤만 뽑으라고 해서 드라곤만 뽑았다는 둥. 아, 이거 질럿 있는 거 진짜 아껴서 잘 써야 되겠다. 그 하나는 끝까지가 아직 처음이자 마지막 드라곤 세 마리가 칠 때라도 질럿 한 마리는 삽니다. 네. 예. 베스트 프렌즈인데 끝까지 가야죠. 저분은. 자, 로보틱스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귀한 아들이죠. 이게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귀한 아들이에요. 독자요. 네. 얘는 시킵니다 제가. 네. 제가 끊기지 않을래요. 질러서 이제 시키면서 경기 펼쳐주시기 바라겠고, 계속 저희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 고석현 선수에 관한 질문도 계속 올려주세요.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 아, 고향이요? 전 전라도입니다. 오, 전라도 어디죠? 전라도 전주예요. 전주 어디죠? 전라도. 더 들어가시죠. 아들 내미를 드라곤으로 가져다 줘야죠. 뭐. 대신 좀 맞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라곤? 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랠리를 잘못 찍으신 겁니다. 지켜야지, 얘들아. 근데 실력이 네. 온리 드라곤으로 경기를 펼치기는 약간 좀 버거우신 분 같은데요.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뭔가 수정이 가능하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아, 남자가 그런 게 한번 뱉으면은 해야죠. 왜 그러십니까? 아, 그래요? 전라도 전주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아, 고향이 칭찬하세요? 아니요, 저 전주 살았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은 지금 안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시골로 들어갑니다. 아, 어디죠? 어디요? 말씀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해요. 고향 어디예요? 나 진안이라고. 진안이요? 네. 아, 진안. 그렇군요. 아, 궁금한 게 많으시군요, 진짜. 예. 거기서 요새 아, 게임에 집중하고 계신다 얘기죠. 네. 아, 진안이었구나. 지금 사시는 거. 저는 맨날 전주라고 하셔가지고. 아, 알고 계시잖아요. 아, 전주자. 일부러 네. 그러지 마세요. 아, 뭐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요? 네. 이거 배럭 날라오는 게. 말 돌리시네. 배럭 날라오는 게 봐봐요. 이게 딱. 아, 배럭은 배럭이고요. 이게 탱크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탱크는 탱크고요. 뭐 숨기는 거 있냐고요. 봐봐요, 탱크. 예? 탱크 있죠? 예, 알겠습니다. 감각 어때요? 예. 그 지역에서 뭔가 나쁜 짓 한 건 아니죠? 없죠? 네? 대답을 못 하시면 이거 있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아,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고석현 선수가 사투리를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오, 트리플! 오, 야. 오! 좀 스타점 예. 하시는 분이신데요? 오! 터렛도 있고. 여기 큰일 났네? 아, 너무 오마하시는데요? 이게 아, 뭔가 숨기고 싶을 때, 뭔가 얘기를 하기 싫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인데 리액션이 좋죠? 아, 뭔가 아 부대지정 12마리가 하나였죠? 오, 야 스타트를 많이 하셨더니 이것도 헷갈리네요. 아. 부대지정이 지금 몇 개가 되는지 헷갈리고 계시네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넥서스죠. 이거 웬 말입니까 이게? 저기 넥서스 위치 모르세요? 야, 이거 보고 당황해가지고 얘가. 네. 그럼 어떻게 드라곤만으로 뚫어보시죠? 아, 저 이거 운 좋으면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저 커맨드 센터를 한번 노려보는 고석현 선수의 강력 움직임입니다. 저 질럿이 잡히면은 이 경기 진골로 봐도 되죠? 자, 질럿 진짜 끝까지 잘 살리시네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 이건 부득인 커녕. 뭔가 질럿이 있으면 상대분 입장에서도 조합이 잘 보이는데 질럿 한번 치고 나면 이게 옴니 드라곤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한 마리 벌쳐. 야, 야야야요? 드라곤한테 한 마리에요. 네. 많이 잡지 않았네요. 아, 근데 많이 잡혔죠. 지금 큰일 났어요. 잘하세요. 자, 이게 또 트리플 넥서스까지 지으면서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경력 조합 아둔을 지을 필요가 없는. 네. 아, 얼마나 치세니까. 좋습니까? 아비터 아둔 뭐 지을 돈으로 드라곤 더 뽑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고석현 선수의 지금 프로토스 개인화면 보시면서 자, 아둔, 뭐 하는 거야? 아둔 해도 되나요? 왜 안 되나요? 뭐가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실러스 못 뽑잖아요. 아니 아둔 아둔 아비터 뽑으면 되죠. 다크 뽑아요, 다크. 템플러. 근데 온리 드라곤으로 하기로 해서. 온리 드라곤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안 되는구나. 그럼 아비터 뽑아요. 그러니까 아든 뭐 템플러 오카이브 스타게이트 다 지으셔도 되는데 네. 경력은 뽑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두기가 다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네.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셨으면은. 네.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죠.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요. 드라군이 이게 바보들이에요, 이게 바보들. 고스현 선수. 네. 세레모니 잘하는 비법 좀 알려달라고 프로게이머 지망생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알고 싶다고. 조심형 씨 올라가시면 자기가 쓸 거래요. 보여주실 거랍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네. 종합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아, 계속된 위기상황. 아이쿠. 지금 흔들리는 바람에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남네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네. 바꿔도 되나요? 네, 바꿔도.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다고 뭐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고덕현 선수가 다 책임지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로써 고덕현 선수의 안티가 몇 분 생기더라도, 어쨌든 뭐 고덕현 선수가 감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렵네요. 여기 또 보면은 요청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라도 사투리 좀 보여주세요. 전라도 사투리요? 예.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사투리가 뭔지 몰라요. 진짜로요. 언제까지 전라도 사셨는데요? 지금도 사는데요? 근데 왜 몰라요? 뭐가 사투리인지 몰라요. 진짜요. 아니, 원래 그러면 헬개망치가 소리가 나 있습니까? 원래 지금 이 말투를 전주에 네. 사실 때도 사용을 네. 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사투리 안 쓰세요? 네. 아 모르겠어요. 저 아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가 내 친구들 만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 친구들 만나면 가끔 듣는 소리가 예. 어? 너 왜 서울만 써? 이러거든요. 네. 그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승현 선수. 본인만 잘 못 느끼고 있는 거고 친구들도 느끼고 이건 프로게이머 아니신가? 꼭 밀리게 마음은 나오는 소리더라고요. 고덕현 선수 그게 이제 MBC 게임 히어로 선수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지면 이제 상대편을 띄워주는 질러 뽑잖아 이제. 근데 그 참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이 질려고 할 때 상대방을 띄워주면 그러면 이제 네 자신이 못한 건 못하는 건 아니니까. 부종 최강자전 우승한 거 맞나요?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데 확장이랑 하나 더 먹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실시간 읽고 있으니까요. 야, 외아들 살려! 남겨주세요. 많이 많이. 이제 외아들 아니에요. 요새 프로게이머와 뭐 아마추어의 실력 차이가 종이 한 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아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저 이제부터 질문 뭐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차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으로. 그리고 뭐 실제로 아마추어에서 뭐 긴다 하시는 분들 막 프로팀 들어오잖아요. 그런 네. 후배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많이 어떤가요? 네, 많이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랭킹전을 쫙 40게임 했다. 네. 그럼 아마추어 그 최강자분들은 성적이 어떻게 돼요? 많이 지죠. 거의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막 3승 30패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지지 않을까. 막 2승 뭐 38패 막 이렇게? 네, 많이 지는 선수들은 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냥 거의 못 이긴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참. 네? 그냥 거의 못 이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방 그전에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자원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아비터 나오잖아요. 아비터. 네. 아비터가 나온다고 또, 합니다. 아비터가 또 근데 아직 멀긴 멀었는데. 예. 오, 고석현 선수 프로게이머 접고 개그맨 하실 의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네? 개그 쪽에 그 끼가 있으신 것 같다고. 아,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웅진 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이재호 선수에게 이제 진지하게 한번 들었던 얘기거든요. 네. 진지하게요. 네. 석현이 형, 개그맨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잠깐만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벌처 맞고 이야기 한번 비겁하신 거예요. 왜 비겁합니까 이게? 그 맞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 그걸 해결을 하고. 예.
해결 다 됐죠? 전 이제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뭔 얘기하고 있었나? 아, 이재호 선수가 어떤 얘기예요? 아, 되게 재밌으시네. 처음 뵙는 분인데 되게 재밌으시네요, 이 사람. 무슨 네? 그 얘기를 했나요, 이재호 선수와? 아, 그래서 생각해볼게 이랬죠. 아, 그게 다예요? 네, 지금 저 1분 기다렸는데? 에이, 정확히 1분 아니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가 그러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대묘사 같은 거 가능한 거 있으신가요? 저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성대묘사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혹시 모르죠. 예, 스타트업 하시다가 예, 만약에 아, 잘 안 풀리고 혹은 진짜 뭐 정점에 달했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타트업 우승 뒤에 개그맨으로의 그런 전향. 오, 야. 야, 그럼 우승자 출신 개그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인데요? 왜 개그맨은? 저는 이제 스타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잘, 너무 잘 돼서 네. 정점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 시기라던가 혹은 네. 잘 안 돼서 은퇴해야 될 때. 네. 그때도 생각을 해놔야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하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예. 숨이 좀 빼세요. 왜 이렇게 얼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분들은 쉬면서 말씀도 참 잘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저희 얼마 전에 손수환 코치님 왔다 가셨거든요. 아, 네. 물어보시면 뭐 대답을 바로바로 하시고 아, 대답도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기도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네. 배워야 되겠어요. 또. 고스키 선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부종이다 보니까 네. 부종 자존심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지키셔도 됩니다. 안 지켜도 되나요? 네. 근데 거스키 선수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요. 이제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그거를. 아, 그거를 이제 제가 습관을. 한 문장에 한 다섯 번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 그래도 이제. 이게 된지 뭐 이러면서. 아, 확실히 저랑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잘 아시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안 쓰셨는데, 계속. 제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OPT고 MBC 게임 SBA 채널. 20명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 환영하고 있어요. 네. 뭐 정종현 선수와 해봤냐고 뭐 이런 질문. 아니요,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서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죠, 그럼? 지금 레더? 네, 레더 마스터 단계인데 지금 프로게이머 분들은 다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랜드 마스터. 네, 그랜드 마스터 분들도 계시고.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뭐 저희가 스타트 쪽에서 이제 알만한 선수나 네. 스타원 쪽에서 뭐 지금 넘어가고 뭐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연습 경기를 해서 뭐 이긴 선수 있나요? 저희 팀에 예전에 소속돼 있던 선수들이 많이 넘어가서 네. 했었는데 네, 많이 잘하더라고요. 네. 스타원의 그 우리 이제 연습생이었던 네. 이정훈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장민철 선수도 잘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제는 아는 체는 해주나요? 입장이 바뀌었죠? 예. 네. 그 이제 뭐 고득현 선수가 가만히 안 내버려뒀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같은 팀에 있을 때 밥 먹고 뭐 식탁 닦고 이러던 선수. 예. 막 부진들도 막 시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입장이 반대가 돼서 많이 바뀌었죠. 예. 입장이요. 예. 그럼 그분들께 뭐 말을 걸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겁니까? 뭐해? 뭐해 이거 아니고 뭐해라고요? 반말로요. 뭐 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하냐 이럴 것도 예. 이제는 뭐하냐가 아니고 뭐해 이렇게 예. 약간 말투가 친절하게 바뀐 거죠. 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네, 나이를 떠나서 잘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경기에 집중을 하시면 경기력으로라도 좀 보여주시는데 저분은 얘기만 하다 보면 어느 때 갑자기 이런 걸로 다 말을 끊어버리는 그런 MC 말 커트 예 특성이 네. 있어요.
아니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속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가 지금 그 스타트분들하고 이제 입장이 네,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정호 선수가 옛날에 연습생이었으나 현재는 네. 이제 그쪽이 주전이고 고석현 선수는 이제 초보인데 네, 네. 스타트 초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죠. 많이 달라졌겠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배워야죠. 제가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랑 이제 또 틀리잖아요. 네. 근데 동생들이 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네. 많이 캐치백 했습니다. 야, 그분들이 참 착한 분들이나 보네요. 네? 예, 원래 좀 귀찮을 시키고. 야, 이게 토스의 로망 아닙니까? 잘 해주지도 않았고 막 그랬던 분에게 이렇게 막 잘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니, 그쵸? 제가 뭐 나쁘게 안 했어요? 네. 식탁 닦게 했다면서요? 예? 식탁 닦으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닦는 원래 거지. 이제 닦아야 네. 되는데 밥을 아, 먹고 그래요? 나면. 네. 고석현 선수가 만약에 그분들 팀에 고석현 선수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고석현 선수도 거기서 식탁 닦아야 되는 거죠? 아니요. 왜 아니에요? 아, 이모님이 계시안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계세요. 아, 계세요? 네. 많이 알아보셨어요. 이모님이 계신 거를 가장 먼저 알아보셨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모님이 계신 거를 가장 먼저 알아보셨어요? 잠시만요. 지금 급해요. 진짜 웃기겠네요. 네, 거의 뭐 히어로에서 고석현 선수보다 약간 그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좀 주전보다는 비주전에 있었던 선수들이 스타트에 넘어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네. 고석현 선수가 넘어갔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같은 팀의 소속이 되게 되면은 정말 웃길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뭐 석현이 형 죄송한데 뭐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제가 뭐 동생들에게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꼭 좋고 나쁜 짓이 아니라 그 입장이 바뀌어버리니까요. 네, 참 드라마 같잖아요. 얼마 전까지. 자, 여기 센스가 나오죠? 얼리기! 딱 시간 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를 또 공격하고. 아니요, 본진 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진. 그러니까 그런 센스는 위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그게 센스인 거죠. 왜 혼자서 사와자찬. 그래도 본진을 확실하게 밀기만 한다면 방금 고석현 선수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준 플레이는. 근데 저 네. 센터에 뭔가 바글바글한데요. 거기 업그레이드까지 좀 잘 된 유닛들이라서 고석현 선수의 유닛이 높기. 아, 되게 본진을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싹 다 잡혔어요. 어? 좀 하... 좀 해요? 잘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오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경기는? 아니, 괜찮습니까? 유리해요. 뭐야? 제가 봤을 때 유리해 보이진 않는데 고석현 선수 유리하다고 합니다. 고석현 선수가 지금 아 그럼 저도 안 유리하다고 하죠 뭐. 저기 12시 오른쪽이나 저 한신종 확장을 먼저 먹는 네. 게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물량이 많죠? 누가요? 테란분이요. 네, 테란분이 물량이 되게 많고 업그레이드도 몇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업그레이드를 찍어보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토스는 그냥 싸우는 게 로망 아닙니까? 뭐야? 근데 좀 프로토스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 화면을 보면 실망을 하신다니까요. 이런 실력으로 전 MBC 게임이어로 팀에서 그 정도 1위를 했다고 다른 선수 얼마나 못한다는 거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거. 너무 지금 판을 키워 놓으셨어요. 아, 왜 그러세요?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저희 전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저도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원래 또 게스트 분이나 네. 선수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좋은 말만 꺼내는 편인데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세요. 아, 옆에서 부추긴다는 제가 부추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시작한 적이 이제 먼저 공격을 하신 적이 임성춘 해설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임성춘 해설 뭐 대규모 전투 한번 합니다. 저 EMP 다 맞았죠? 자, 뭐 병력 200대 200 교전인 것 같은데요. 기본은 아비터가 약간 있었습니다. 아니요, 박살 나겠는데요. 이겼어요. 진짜요? 아 지금... 뭐야? 뭐야? 이겼다. 과연 이겼을까요? 자, 추가 병력이 누가 먼저 보내질까요?
성공 시작인가요? 자,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테란분이 잘 되겠다면 이거 성공일 수도 있는 건데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 있어서 테란분이 자원의 압박은 네. 없다면 또 트벌미트리 저도 업그레이드 좋아요? 아, 이 상황 고석현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와 와, 자, 멋진 마인 박사였고요. 다시 200을 채울 때까지 테란이 네. 아, 슈퍼이네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OPT 그 MBC 게임 SBA 채널 계속 질문 올려주세요. 다 받고 있습니다. 데이트리가 또 많아서 6시와 8시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또 힘을 합친다면 아, 아까와 같은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겠는데 과연 테란은 유닛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 12시 오른쪽이나 1시 쪽엔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도 뭐 시청자분의 개인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선물티도 가져간 고스켄 선수가 어느 정도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력이 별로 없어요, 고스켄 선수가. 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저 테란의 병력이 이게 전부라면은 고스켄 선수가 잡아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같이 싸운다면. 네. 지금 각기 우파, 각기 우파 동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좀 교전을 약간 아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스켄 선수. 제가 이겼는데요? 진작에 올렸으면 더 나을 뻔했죠. 뭐 이긴 건가요? 자, 유닛들이 추가가 계속 된다면 네. 그리고 아까와 같은 테란의 분량이 없다면 아, 이번 경기는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추가가 좀 늦어요. 이제 뭐 넘치는 자원력으로 또 넘치는 게이트웨이로 네? 개발을 안 했나요? 개발을 안 했다고요? 자, 이제 병력이 많이 줄어드셨네요. 확실히 탱크 걸쳐 물량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아, 이제는 좀 아비터 스테이시 스필드를 활용해서 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시청자분도 좀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못한 것 같은데 지시니까 제가 어떻게 썼을까? 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아, 어찌어찌. 자, 다수의 자원을 가져간 게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청자분이 좀 방심을 많이 하셨나봐요. 네. 제 업그레이드 꾸준히 잘 돌려줘가지고요. 아, 코디 3개에서 업그레이드 하셨죠? 네. 사실 네. 고석현 선수의 경기 보다가 졸음이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고석현 선수의 개인 화면이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래서 고석현 선수가 좀 경기를 요즘 공격적으로 고석현 선수 하면 고베르만 아닙니까? 예. 한시 시야 좀 한번 밝혀주세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테란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감사해요. 셔트 네 마리, 네, 핫템 네 마리가 타임. 한시 좀 알려주세요. 한시하고 한시 왼쪽에 있는 확장. 얼마나 먹었을지. 여기요? 아, 거기 말고 12시하고 12시 오른쪽이요. 한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옥저 화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시 네. 오른쪽 하나 있고요. 한시에도 과연 있을까요? 자, 이제 러시를 가서 좀 경기를 확! 고스킨 선수답게. 근데 테란이 200 모을 때까지 또 기다려왔다면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한시 시야도 밝혀주세요. 한시 저거 있잖아요. 네, 이따 갈 거예요. 아바타 게임인가요? 이거 성주쇼의 아바타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가죠. 시간을 또 너무 준 게 아닌가. 여기를 지키시니까 여기 여기 본진을 치면 이제 한시가 제가 없네요.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따라오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CG를 풀고 오시면 한번, 네, 고스켄 선수의 몰아붙이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센터에 벌처 탱크들이 뭐 이렇게 싸워보자 하고 싸움을 거시는데 고스켄 선수는 그냥 본진으로 달려갑니다. 예, 중앙에 있는 저 병력들이 좀 세긴 쎘죠? 이럴 땐 딥터리 해가면서 네. 자세 잡지 못한 테란을 잡아주는 게 좋은 판단입니다. 자, 본진 팩토리 장악하게 되면 혼나는 거죠. 이거 뭐 네, 너무나 그 상황이 어려워지죠. 선수의 그 센스 보여줄 거 아니에요. 또 입구 쪽에 올려놓고 센스. 반대로 이번에 또 고스톰. 와와 결심인데요. 따낸 것 같은데요. 네, 야, 야, 힘들었네요. 네. 몰랐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리 드래곤